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드라이버, 사이드 블로우 레슨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블로우가 등장하기 전에 다운 블로우를 먼저 설명드렸어요. 바닥에 놓인 공은 뭐 아이언으로 칠 때 그냥 바닥을 치면 되니까 다운 블로우의 느낌이 쉬웠지만 드라이버, 티 위에 공이 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닥은 관계가 없고 티 위가 바닥이니까 그 위치에다가 드라이버를 들고 위로 들어서 이렇게 공을 칠 수 있는 공과 친해지는 감각을 먼저 키우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러면 제 레슨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제 알았어 아유 지겹도록 들었어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건 이 감각적인 영역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 다음 블로우로 공과 친해지는 시간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사이드 블로우로 들어갑니다. 사이드 블로우는 공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왼쪽에 놨죠. 그리고 아직도 공이 떠 있으니까 드라이버도 들고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운 블로우는 그냥 위에서 확 내려치면 되지만 사이드 블로우는 옆에서 치는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드는 위치도 옆으로 들으라고 했더니 최초의 다운 블로우는 이렇게 들어서 내리니까 공이 우측으로 날아갔는데 옆을 치려고 사이드로 들으니까 스윙이 이렇게 완만해졌죠. 그랬더니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윙을 낮게 들면 공이 왼쪽으로 감기고 스윙을 샤프트예요. 샤프트 기준입니다. 팔이 아니라 샤프트를 위로 들면 공이 우측으로 날아간다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 상태에서 낮게 들어서 이렇게 쳤더니 공이 왼쪽으로 날아갔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세게 치면서 원심력을 강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심력을 강화했더니 공이 쫙 뻗으면서 날아가는 거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을 잘 못 맞춰요 라는 분들은 아직 다운 블로우에서 감각적인 훈련이 덜 된 거기 때문에 계속 공을 들고 때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훈련법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옆을 치게 돼서 어느 정도의 이 드라이버 올리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렸어요. 뭐예요? 포핸드 드라이브였어요. 포핸드 드라이브는 제 멤버십 프로그램의 장타 프로젝트. 장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붙일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타쿠 라켓, 테니스 라켓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동적인 느낌의 정적인 느낌.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발은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쭉 올려쳐서 공을 감을 수 있는 이런 살살 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고 이게 이제 자신이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든 상태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이제 힘있게 가는 거죠. 힘있게 쭉 가서 내가 공을 아까도 방금 왼쪽으로 감겼던 것도 약간 세게 치면 쭉 펴져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포핸드를 치니까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200m 정도를 이병욱 기준에선 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포핸드 드라이브는 어찌됐건 간에 스퀘어로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을 약간 말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 때리는 겁니다. 클럽 페이스로 순간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겁먹어서 일찍 공에서 감는 거예요. 미리 감는다고 생각을 해서 공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에서 감는 그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좀 일찍 감아버리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너무 늦게 감으면 우측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감아볼게요. 여기에서 뒤집으면 늦게 감기니까 약간 숙인 상태에서 쭉 감았더니 아 우측으로 좀 밀렸어요. 근데 뭐 아예 슬라이스는 아닌데 약간 우측으로 밀렸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제가 감는 동작을 늦게 한 거죠. 늦게 한 겁니다. 또 이번에는 똑같이 공을 이렇게 감을 건데 여기에서 감는 동작을 아 공이 왼쪽으로 확 감겨버렸어요. 아까는 밀렸는데 그럼 이거는 왜 그래요? 아 너무 일찍 감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칠 때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뭐 왼쪽으로 감겼다가 우측으로 밀렸다가 이게 계속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받게 되면 여러분 고유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이 리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쭉 보고 어떤 분들은 쭉 와서 팍 감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위에서부터 감는 분들이 있고 그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선생 느낌으로 치면 저는 쭉 해서 약간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는 약간 늦게 감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실전에 쓰는 스윙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손 쓰고 손의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옥선생에게는 진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쫓아오신다고 하면 한 뭐랄까 다음 시간쯤에 다음 시간에 드려도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엄청난 내용이 나갈 거예요. 옥선생이 이런 레슨을 한다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정말 현장에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포핸드 드라이브 공을 갖다가 옆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어친다는 느낌, 감아치기 느낌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느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을 찾아서 내가 어느 정도의 클럽 페이스를 다뤘을 때 공이 어떻게 날아가더라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핸드 드라이브로 공을 통제를 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제가 이 다음에 가르쳐드릴 레슨 내용이 아주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술을 드린다 하더라도 절대 공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공은 칠 수 있어요. 근데 공을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여기에서 들고 이 공을 갖다가 옆에서 이게 감아 올릴 건데 이런 식으로 감아 올릴 건데 내가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감아 올렸을 때 공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좀 하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드리고요.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 레슨의 제목은 여러분 골프를 잘 치려면 절대로 손을 쓰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옥선생이 지금까지 레슨 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골프를 잘 치려면 절대 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얘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손을 쓰면 안 됩니다의 여기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제목들을 보면 손을 쓰지 말래, 절대 쓰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직 손 쓸 줄도 모르는데 손을 안 쓰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골프를 잘 치려면 손을 쓰면 안 됩니다의 뜻은 뭐냐면 손을 쓸 줄 알고 나서는 손을 쓰면 안 됩니다예요. 손을 쓸 줄 알고 나서는 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쓰냐? 그때부터 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포핸드 드라이브, 물론 나중에 백핸드 드라이브가 들어가도 그걸 똑같이 알려드릴 건데 순서는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어퍼블로우가 안 들어갔죠? 어퍼블로우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사이드블로우지만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써서 내가 뭐 감겨도 좋고 우측으로 밀려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손을 쓸 줄 아는 단계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쓰면 안 됩니다라는 레슨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쓸 줄 아는 단계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가급적 손을 많이 쓰지 마세요 하고 백스윙을 들고 그 다음에 몸통을 돌리는 이러한 영상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몸 돌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정말 제 레슨을 차근차근 따라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여러분 걸 만들 수 있어요. 든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오른손으로 포핸드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고 몸턴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쓸 줄 아니까 지금 드로우가 나서 이게 공이 가운데로 날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포핸드 드라이브 때는 뭐 약간 이야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편하게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가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너무 늦게 가면 우측으로 날아가서 여러분이 그러면 일찍 가면 왼쪽 오른 늦게 가면 오른쪽이니까 내가 이 정도 느낌으로 감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 방향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혔을 때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골프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지금은 손을 적극적으로 쓰는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골프를 잘 치고 싶다면 손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손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다음부터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갈수록 다이나믹해지고요.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늘 그냥 저랑 함께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옥동 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